안녕하세요. 3월 18일 희한수산입니다. 오늘 안강망배들이 많아요. 배는 많은데 양은 적어요. 13척, 유자망 12척 접수됐습니다. 배들이 조업일 수가 얼마 안 되니까 양이 많지 않습니다. 마리갈치 첫 번째 배 있고, 저건 뽀기라 아귀하고 농어 가자미, 이쪽도 비슷하네요. 저쪽 마리갈치, 밴댕이가 배마다 좀 있습니다. 밴댕이, 송어, 갈치, 중앙 짝 있고, 여기도 밴댕이, 아기, 진태거, 특이한 건 문어가 있네요. 쭉쭉쭉. 저쪽도 갈치 나막스, 밴댕이, 농어, 가자미. 이렇게 양이 적을 때는, 양이 적은 게 아니라 안강망은 원래 이렇게 메인 종류들이 많이 나올 때는 다양한데, 양이 적은 친구들 있잖아요. 농어나 가자미나 뭐 이런 친구들은 크기가 다 틀려요. 일관성 있게 양이 많이 나오면, 뭐 갈치같이 저렇게 대략적인 크기별로 이렇게 상자가 많이 나오는데, 중화새우입니다. 선도가 좋습니다. 네, 대가리부터 좀 까매져요. 까매지는데 일반 자연산 새우라 방생제나 약품이 좀 덜 쳐져 있어서 금방 또 까매지기도 해요. 병어하고 자랭이, 저쪽 유자망 쪽 가보겠습니다. 유자망이 좀 많이 잡아왔어요. 아귀, 이쪽 다 아귀고요. 가자미하고 민어, 이쪽 다 민어입니다. 저 너메가 이제 너머가 갈치가 보이네요. 갈치고, 저렇게 탑 쌓여져 있는 거 다 갈치. 파는 고등어 소량 보이고, 우럭 파갈치. 배가 이렇게 다 터져 있어요. 완전 다 터지고, 꼬랑지 잘리고, 이런 아이들. 이쪽은 좋은 거. 좋은 것도 배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기스가 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초기 깡치들, 소깡치들. 이쪽은 이렇게 깡치들 양이 많고, 160미, 180미, 140미. 소비자들이 매입 사시는 시세가 20만원 중후반. 저쪽은 이제 가지런하니 크죠. 75미, 100마리. 저런 것은 100만원 초반, 중반 왔다 갔다 하고요. 이야, 갈치 많이 잡았다. 자만갈치는 이렇게 좀 번질번질합니다. 안강망 것은 조금 더 기스가 많고요. 조기 많이 나왔네요.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배가 약할 시즌이에요. 가을하고 비슷하게 알이 배가지고 배들이 약합니다. 고기가 좀 물르고. 알 드시는 분들은 쌓아놓고 1년 드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쭉쭉쭉 통치들 통치고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네요. 아직도 다 마무리 못하고. 그 배는 이렇게 비닐 덮어놓고 이쪽까지 경매가 좀 걸리니까 고기 마르지 말라고 무게를 달면서 적어주셔가지고 무게 달고 이렇게 작업이 마무리되고 위판이 됩니다. 저번 옛날 제가 영상에 기계 돌아가는 거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기회가 되면 다음에도 그 편집해서 짧게 한번 올려드릴게요. 아, 마리갈치 조기들이 많다. 중화새우랑 이제 안강망 다양한 잡아들 횟감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다에 고기가 너무 적습니다. 20년 30년 전에 비하면. 그래서 지금 몇 배 지나가 보니까 해수부 직원도 와서 사이즈 재고
고기들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 치어도 좀 덜 잡아야 되고 중국 애들도 좀 단속도 좀 잘해서 고기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자, 대략적인 스케치는 이렇게 되고 필요한 것도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 금요일입니다. 한 주 마무리 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